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의 인물을 초청해 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회장을 모셨습니다. 이 제주적십자사가 벌이고 있는 다양한 이 인도주의 사업과 그리고 구호 또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TV를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정태근 회장님 아주 반가워하실 분도 계시고 또 이 공무원으로서의 이 느낌이 네. 또는 애정이 가득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적십자사 제주지사 회장으로 1월 16일 날 취임을 하셨어요. 네. 예.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먼저 도민들께 인사 말씀을 먼저 하시죠.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적십자회장 정태근입니다. 우선 저희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유관기관인 도나 의회 교육청에도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하게 되니까 우리 적십자 봉사원님들 또 기부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6일 날 취임해서 벌써 뭐 5개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사회에 곱고 귀한 분들이 많다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실은 공직 이후에 이제 한 4년여 지나서 이런 귀한 소임을 맡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민 중에 뭔가 베풀고 나누려는 분들이 이제 주로 오시게 되고 그런 분들을 주로 모셔서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네. 정말 그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되고 네. 또 현장에서 이제 봉사원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적십자가 그래도 365일 24시간 살아있구나 예. 살아있는 조직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함을 마음을 갖고 네. 소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적십자사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적십자사가 47년 5월 15일 날 이제 조선 적십자사 제주도지사로 네. 창설이 됐고 49년에 이제 대한 적십자 제주도지사로 개편이 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47년 이후에 바로 48년 4.3의 광풍이 몰아닥쳤고 또 50년도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제주 지역에서 이제 그 전쟁 이재명 구호라든지 또 뭐 그 피해를 아니면 그 이산되어지는 여러 가족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네. 특히 하는 게 이제 또 뭐 무이천 진료 사업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아픈 도민들을 보듬어 안고 치유하는 그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내 이제 재난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역할을 맡아가지고 예. 재난 신종 재난에 대응하는 일,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서 봉사 활동, 또 예. 구호 활동을 전개하는 일 등을 하고 있고 예. 안전 사고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안전 관련 교육 기관으로서의 소임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그 적십자사가 예. 도민의 어떤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데는 얼른 다가가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적십자사 회장으로서 참 여러 가지 일들 또 적십자사가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회장님으로서 재임을 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역점을 두고 싶다. 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오늘의 제주 적십자사가 있기까지는 역대 회장님들의 노력이 이제 그렇겠죠. 예, 쌓여온 네. 부분이고 예. 특히 전임 우리 오홍식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예. 전국 그 지사평가에 3년 연속 1위라는 예, 그 금자탑을 예. 쌓아주셨습니다. 네. 기반이 탄탄해졌습니다. 네. 그런 탄탄한 기반 위에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지난 8년간 추진해와도 좀 잘 진행이 안 되던 우리 그 적십자 사옥 재건축 사옥. 문제. 예, 예. 이게 이제 40년이 지나서 좁고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오영훈 도지사께서 이제 그 설계비 5억 4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금년에 그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 이제 3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네. 7월이면 아마 공공건축 심의가 지나 이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8월쯤에 그 공공 설계 이제 네. 용역을 맡겨서 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착공을 해서 제 임기 중에는 이제 사옥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나눔과 봉사를 해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선양하는 일들을 제도화해서 좀 모시고 싶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난 4월 21일 날 레규를 발표했습니다만은 소위 적십자 2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분,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예규를 만들어서 적십자 장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모시겠다. 예. 그래서 헌혈을 500회 이상 하신 분이나 성금을 2억 이상 기탁하신 분이나 봉사활동을 15,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잊지 않고 이제 적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챙기겠다는 예. 그런 걸 제도화 하나 했고 예. 또 하나 지금 접근 중에 있는 게 그 적십자 봉사원님들은 뭐 20년, 30년 계속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예. 나이 잡수시고 그만두게 되면 좀 그동안의 선행이 묻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선행이 묻혀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그 젊어서 선행, 봉사한 거를 마일리지처럼 엮어서 나이 들어서 연금처럼 찾아줄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제도화 해가고 있고 예. 그 다음 세 번째 역점을 두려는 게 이제 행정동단에 우리 적십자 봉사원 조직이 좀 그 예. 마련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예, 예. 제주시 7군데, 서귀포시 9군데에서 16군데 행정동이 지금 그 봉사단체가 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들의 그 복지 지원 체계가 좀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동단이 봉사회를 좀 조직을 빨리 해나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또 인도주의 활동 봉사활동, 아까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보다 재원 확보들이 네.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물론 유관기관에서의 협조와 지원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업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에 가정으로 보내는 적십자회비는 뭐 누구나 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또 연말연시에 집중모금기금을 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기업체 특별 그 회비를 징수를 하면 이 금액이 실은 한 10억 정도가 네.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56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효율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기 회원, 정기 후원금 모금을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월 3만 원씩 내는 이제 희망풍차 사업, 또 기업체인 경우는 월 20만 원씩 내는 이제 그 씀씀이가 바른 기업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희망풍차는 우리가 이제 2,400호가 됐고 예. 또 씀씀이가 바른 기업인 경우는 213호를 확보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재원이 한 16억 5천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예. 또 전국적으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이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이라고 네. 그 5년 단위에서 한 1억 이상 약정하는 그런 그 아너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지난달에 우리 이동한 그 이사장님께서 네. 가입을 해주셔서 46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 전국에 지금 그 아너클럽이라고 가입돼 있는 분이 418명 정도인데 예. 우리 제주도가 지금 46호 예, 그래서 한 11% 예, 보이고 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기관 지원금이라든지 예. 또 물품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예. 나머지 부분들은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그 아까 말씀하신 레드크로스 아낙스 클럽, 네. 만약 가입하면 어떤 혜택도 좀 있습니까? 우선 제가 생각해봐도 네. 1억 정도를 그 사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좀 특별히 선양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가입식이라든지 뭐 또 축하 그 관련 영상들이라든지 홍보 같은 건 해왔지만 제가 회장이 되면서 좀 더 파격적으로 좀 이분들을 홍보해서 네. 지역적으로 이런 그 선한 영향력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 언론사하고 지금 협정을 맺어가지고 전면 기사, 기획 기사를 내고 네. 또 이분이 그 일생 동안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작은 자서전, 네. 자서전을 만들어서 드리는 걸로 해서 예. 이번에 우리 그 레드크로스 아나스 클럽의 1호가 우리 김문자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보도는 됐고 지금은 이제 전문 작가를 모셔서 네. 그 또 미니 자서전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내면 그 좀 추적하면서 그 선양하고 네. 또 그런 선양이 돈의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적십자사 활동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적십자사의 활동 중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재난구 아닙니까? 그런데 네. 예. 이제 요즘 재난 유형들을 보면 아마 회장님도 마찬가지 뭐 보도국장을 맡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만 예상보다 피해가 커요. 또 네. 발생하는 예. 것도 상당한 규모가 발생을 하고 또 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자꾸 반복돼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저의 질문이 약간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재난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적십자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와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그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재난이 좀 규모가 커지고 네. 또 재난 형태도 되게 다양화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주 적십자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돼 있고 네. 그 재해구호법상의 이제 구호지원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역할을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관련 활동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지난 한 3년 4개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활동이 굉장히 그 좀 침체되고 정지된 상황에서도 적십자는 끊임없이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위 격리되어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 비상 식량 한 3만 명에 대한 부분을 제작해서 직접 전달을 했고 예. 또 거기에서 생기는 그 구호 활동으로 네. 한 4억 8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이제 긴급 지원도 해나갔고 네.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때 우리 적십자 봉사원님들 한 2,100여 명이 자율 방역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이라든지 다중 집합 장소에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해 준 부분 네. 이런 게 이제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적십자는 생명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줬고요. 그 우리 적십자사가 뭐 이를테면 저지대의 어떤 취약계층이나 네. 또 뭐 화재를 당한 뭐 피해가구나 또 혹 굉장히 춥거나 더울 때 이제 어려움을 처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상황을 관리하면서 피해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평소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적십자 봉사원들 전원이 그 하루 7시간 내 그 좀 그 장시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재난 시에 언제든지 그 다가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예, 예. 교육 훈련을 하고 있고 작년에 한 210명 올해도 한 뭐 200명 가까이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그 권역별 재난 구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고 한다는데 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제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금년 봄에 경북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가 굉장히 대규모로 났는데 예.
그 대규모 산불에 이재민이나 그 구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을 그 한 개 경북지사만 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근에 그 지사들이 합쳐서 그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네. 전국에 한 4개 권역으로 만들었는데, 뭐 물자든 뭐 구호 물품이 물품과 관련된 부분이나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것들이 그 주변의 권역에 있는 지사들이 합동으로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네.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도 그럼 자체적인 구호 훈련 같은 경우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동안 매년 동안 매년 이제 그런 구호 훈련을 했는데 예. 금년에는 특별히 아까 권역별 대응 시스템에 대한 권역별. 훈련을 예. 지난 5월 달에 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 적십자봉사원 한 300명하고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드론을 가진 대구지사 예. 또 전북의 세탁차량 예. 경북의 샤워차량 예. 예. 그다음 우리 적십자사가 가지고 제주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치유 프로그램, 휴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차량이나 급식 차량 같은 것들이 동원이 됐고 이번에 그 도로가 이제 그 망실된 그런 걸 대응해서 드론으로 구호 물품을 직접 배달하는 시연, 네. 또 식사라든지 뭐 현장에서 샤워나 세탁 같은 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훈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구호 지금까지는 구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게 뭐냐면 트라우마거든요. 예. 예, 그에 대한 이 피해 심리 또 피해 심리 회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십자사에서 마찬가지 심리 회복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예.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로 아. 지정이 돼 있고. 우리 지금 전문 심리 상담가들이 89명이 지정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재난 경험을 한번 당해보거나 화재나 뭐 이런 그 고통을 겪었던 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예, 정신 질환 같은 것들로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대응해서 그분들 심리 상담 같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833명에 대해서 심리 상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활동을 하는데 혹시 그 도민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그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적십자사로 연락을 주시면 네.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만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역시 선제적 대응 또 이에 따른 그 트라우마 치료까지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하나 생각나는 게 이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요. 네, 예. 대한적십자사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적인 예. 구호 지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거 저희 그 대한적십자사가 그 소위 인류애적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게 이제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이 돼 있고 트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의 이제 지진이 규모 7.2 굉장히 네. 그 대규모 지진이고 또 58,259명의 사망자 네. 네. 또 13만 7천 명의 이제 부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재난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십자연맹이 우리 적십자 192개국에 이제 공동 그 공조 활동을 하면서 우리 대한적십자사도 즉시 그 사고 현장으로 네. 그 우리 조사단을 파견을 했고 또 모금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84억 원 규모의 이제 국민 성금이 모여졌는데 네. 아마 그 트르키예가 형제의 나라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참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트르키예에 250억 규모 250억. 또 시리아에 아. 50억 규모의 지원을 진행을 했고 네. 나머지 부분도 이제 2차 성금 집행위원회에서 네. 심의를 거칠 텐데 네. 지금 이게 다 집행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적십자사가 트르키예 지역에 그 컨테이너 같은 도시를 조성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도 만들어주고 공동 그 운영 시설도 만들어주면서 그 우리 적십자사가 이제 거의 소규모 도시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예. 그쪽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정태훈 회장님 모시고 이 적십자사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재난 구호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인 내용을 쭉 예, 설명을 들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